상대도서 공포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했던 걸좀 갖고 와서 해볼까? 도스 공포표가 이렇게 생겼던 거 맞죠? 맞나? 이런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도스 공포표가 있었어요, 그죠? 아니, 상대 도스가 뭐냐면 이거야. 성우 옆, 한칸 옆으로 가서 앉아. 잘안 보이면. 상대 도수라는 건, 그 변한 건 없는데, 이걸, 각 도수들 있지. 오케이? 요각 도수들을 전체 도수로 나눈 거야. 30분의 1. 오케이? 여기가 30분의 4. 돼요? 30분의 10. 30분의 8. 30분의 5, 30분의 2,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항상 몇일 거야? 상대 도수를 다 더하면? 1, 그죠? 전체 30으로 나눈 거잖아. 맞아. 요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근데 잠깐 문제가 있지. 아, 그러니까 왜? 왜 이걸 굳이 할까요? 도수 공포표가 뭐 나쁜 게 아닌데 왜 굳이 도수 공포표를 안 쓰고 상대 도수를 한번더 구할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태윤이가 태윤이가, 오케이? 전교에서 50등을 했대. 오케이? 됐어요? 수연이가 전교에서 100등을 했대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태윤이. 근데 알고 봤더니, 태윤이네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전교생이 70명이었어. 수연이네 학교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1000명 있어. 그럼 70명 중에 50등이 있고, 1000명 중에 100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가 더 잘한 거야? 수연이가 더 잘한 거죠. 돼요? 그러니까 수연이는 10, 그러니까 1000분의 100이니까 10%에 해당한 아이라고, 그죠? 근데 70명 중에 50명이니까, 50% 바깥이라는 거죠. 그지? 그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그니까 상대 도수로 비교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 그니까 총 도수가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갖고 와서 비교를 하려면, 아니? 그냥 액면가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라, 아니? 상대 도수로 비교하는 게좀더 타당한 얘기 아니냐는 거. 7분의 5고 10분의 1이니까.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 도수는 뭐라고? 도수의 총합으로 뭐를? 각 계급의 도수를 나눠주는 행위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몇일 거고? 1일 거고. 맞아? 봐봐. 그래서 상대 도수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0과 1 사이일 수 아니까. 음수가 나올 리는 없고요. 그죠? 당연히. 1을 넘지도 않고, 왜? 도수의 총합이 제일 큰 놈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죠? 돼요? 다시 잠깐만. 봐. 그럼 얘는 여기서 이 생각을 또할수 있겠다. 요 식에서 잘 들어. 상대 도수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하면 뭐가 되겠고, 그 계급의 도수가 되겠네요. 그죠? 넘긴 거죠,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계급의 도수를 묻는다면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여기까지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다음에 뭐할수 있어? 이걸 보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될까? 다만 봐. 그러니까 이렇게를 쓰면 되는 거지. 상대 도수 계급 이렇게 있어서 220에서 230, 40, 250, 260, 270, 280. 될까요? 되십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됐니? 그래서 이것만 바뀌는 거죠. 30분의 1. 220과 231. 30분의 1, 30분의 2, 30분의 3, 30분의 4, 30분의 5, 30분의 6, 30분의 7, 30분의 8. 이렇게로 바뀌지 않았을까?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 30분의 뭐였고? 4였고. 그죠? 그 다음 30분의, 아, 10도 있구나. 9, 10도 있겠죠. 30분의 10. 아이. 그죠? 그 다음 30분의 8. 맞네? 그리고 30분의 5. 그리고 30분의 2.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뭐 해도 돼? 중점을 찍고, 선분 연결해서, 도수, 상대 도수 분포, 사각형을 그리는 얘기고, 그것도 성질 그때 기억나시죠? 저 사각형의 넓이가 히스토그램 저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과 똑같았던 거 기억하니? 될까요? 되십니까? 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으니까. 기억해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으니까 이 얘기들 할수 있죠. 맞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헤이. 상대 도수는요. 무슨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네? 상대 도수와 도수는 서로 정비례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다, 그지? 같은 수로 나눠준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오케이. 뭐 다, 그러니까 그냥 뭐만 했을 뿐이야. 도수를 상대 도수로 바꿔, 그러니까 전체로 나눠줬을 뿐이야, 그냥.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뭐 하기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기에 용이하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건 어때? 그리고 근데 어차피 괜찮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도서문표의 성질과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다만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었다는 것. 항상. 맞아? 오케이. 상대 도수는 항상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온다는 것. 오케이? 사실 이게 고등학교 때 뭘로 바뀌어서 나오냐면 말만 바뀌어요. 확률 분포표라는 걸로 나와요. 상대 도수 분포표가 상대 도수가 곧 뭐니까? 사실 확률이니까. 확률 분포표라는 걸 되게 자세하게 배웁니다. 오케이? 그게 알고 갔더니 상대 도수 분포표였던 거지.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봐봐. 같이 문제 좀몇개좀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은 어느 해 상반기에 방영한 모든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을 조사해서 나타낸 상대 도수 분포표이다.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가 내 편이었대요. 잘 봐, 얘들아. 여기가 안돼 있지. 여기가 비어 있잖아, 그지? 맞아? 아니, 근데 상대 도수의 총합은 몇이라고? 1이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그러니까 2, 3, 4, 5, 6개를 다 더한 게 1이어야 돼, 그죠? 아니, 그걸 이용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0.48이죠. 그럼 이렇게 가면 0.66 맞나요? 맞아? 0.76 됐고, 0.84가 됐죠. 맞지? 그럼 여기가 0.16이었겠구나, 그죠? 맞아. 그리고 봐봐.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이 지금 어디야, 그러면? 0.08이지. 애 계급의 도수가 내 편이었대. 그럼 봐봐. 전체 도수분에 그 계급의 도수가 내 편이 이게 0.08이에요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100분의 8이지. 그럼 50분의 4지. 아, 전체 도수는 몇이었겠구나. 50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이해가? 되니? 오케이? 봐. 0% 이상 3% 미만은 16%다. 맞죠? 아니? 그리고 전체 도수가 40편이 아니라 50편이었죠. 돼요? 됐니? 자, 6% 미만인 건 얘네 둘이지. 0.5이지. 맞아? 상대 도수가 0.5이 맞아요? 곱하기 전체 편수가 50편이잖아. 그럼 얘가 100분의 52 곱하기 5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 2 되죠. 26편 맞죠? 아니? 자, 열 번째로 높은 드라마가 속한 계급이, 아니, 이게 지금 봐봐. 시청률, 이게 밑으로 갈수록 높은 거잖아. 아니, 여기에 몇편 있었다고? 여기에 네편 있었죠. 아니, 여기에 다섯 편 있지. 50편 중에 0.1이니까. 아니, 10%니까 다섯 편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여기에 9등이 여기 있었을 거고 여기에 10등이 있었겠죠. 여기에 얘들아 여기에 10등 있는 거 되니? 여기까지가 9등이었잖아. 돼요? 그럼 여기에 10등이 있었을 거고 상대 도수가 0.1이 아니라 0.18이었다는 거죠. 그때 상대 도수가 틀렸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네요. 이게 가니? 아니 말을 해 얘들아. 한번더 볼게. 1231번도 한번 볼게. 이게 찢어진 일부를 빼먹는 얘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쪽에서 문제로. 아,
소인의 반학생들의 발의 길이를 조사했는데, 4명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가 0점이었대. 되니? 그럼 봐봐. 전체 도수의 총합이 도수 총합분의 4가 상대 도수인데 그게 10분의 2였던 거지. 그럼 얘가 20분의 4잖아. 아, 도수 총합 몇이었군? 20명이었군. 됐어요? 그러면 얘는 20분의 5잖아. 4분의 1이니까 0.25인 거 맞아요? 2, 4, 5 이상, 잠깐만. 여기까지 2, 4, 5 미만인 게 지금 몇 명이야? 그러니까 상대 도수가 몇이야? 0.45죠. 그럼 2, 4, 5 이상인 건 0.55였다는 얘기 아닐까? 55%였다는 거죠. 아니, 미만인 게 45%니까. 이상인 건 55%였겠죠. 되십니까? 오케이. 1240번 넘어올게.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회복표기 횟수에 대한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냈대요. 25회 이상인 남학생은 10회 미만인 학생보다 20명이 더 많대. 그럼 지금 봐봐. 25에서 30인 게, 얘들아, 잠깐만, 이거부터 보자. 헤이. 얘가 0.05 맞죠? 아니, 얘 0.2네요, 그죠? 여기가 0.35 맞죠? 0.25 맞고요. 0.15 맞니? 이거 다 더하면 1인지 봐봐. 이렇게 하면 0.25지. 얘랑 더하면 몇이야? 0.4지. 이렇게 더하면 0.6이니까 전체 1이니까 맞네요. 이게 전체를 다 나타내 준 거네. 됐어? 자, 25회 이상인 학생은 0.15고요. 10회 미만 학생은 0.05잖아. 그럼 두 개를 빼면 0.1에 해당하지. 됐어요? 0.1에 해당하는 학생이 20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 될까? 그럼 전체 분의 22, 0.1이었다고, 10분의 1이었다고. 돼요? 그러면 200분의 20 아니야? 분모문제 227 곱하면? 그쵸? 전체 200명이라는 거죠.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될까요? 자, 종이 엔딩. 나는 엔딩. 얼른 합시다, 이제. 야, 근데.